펑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메인보드 수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수리는 진행을 안 했고 메인보드 불량이라는 것만 파악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마도 이제 메인보드 보조 전원 들어가는 CPU 쪽 FET 쪽이 뭐 쇼트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간단한 점검만 통해가지고 요게 문제다 라고만 파악을 했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증상을 보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수리하는 영상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PC 같은 경우는 서버 렉 마운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서버 렉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서랍처럼 이렇게 장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PC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이제 그 뭐 천문 관측하는 그런 막 별자리 같은 거 투영해주는 시스템에서 쓰는 보드랑 CPU 뭐 이런 장치들이기 때문에 요 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냉납이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는 수리해서 보내드렸지만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수리 완료 후에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원을 인가를 시키면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 인가 시켜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전원이 아예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도 교체를 해보고 간단한 점검 정도를 했는데 파워에는 문제가 없고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메인보드 불량 판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용도 멀티 테스터기 같은 정도가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스터기를 도통으로 놔두고 파워 같은 경우는 이런 파워 테스터기나 아니면 이제 3번 핀, 4번 핀 여기 주전원에 보면 여기서부터가 1번이니까요. 나와있는 쪽에서 1번이니까 3번 핀과 4번 핀을 쇼트 시켜보면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요 파워 테스터기를 꽂고 전원을 인가시키면 정상적으로 전압도 나오고 들어가요. 다른 파워를 통해 가지고 파워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 문제는 아니고 주전원 통해 가지고 이쪽 사우스 브릿지 쪽까지는 전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의심이 되는 게 착각 소리가 난다는 게 어디에서 쇼트가 나면서 전기가 차단되는 거다 보니까 도통으로 올려놓으면 이게 선이 두 개가 맞다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쪽 보조전원 쪽 라인에다가 도통을 올려보면 쇼트 값이 나오죠. 원래 이렇게 도통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한 1, 2초 정도 잠깐 나고 무한대로 저항이 증가해야지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보시면 도통이 계속 나죠. 그래서 CPU를 떼고 한 번 더 도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서멀 컴파운드 잘 닦아주고 이제 서버용 CPU 뭐 i7950으로 들어 보이는데 서버용 CPU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CPU보다는 크기가 큽니다. 이 상태로 한번 도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삑 소리 나고 저항값이 무한대로 증가를 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불량일 수도 있지만 CPU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는 CPU보다는 메인보드 쪽 불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저항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요. 보이시죠? 테스터기에. 예. 근데 CPU를 장착을 했을 경우 쇼트 값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흔하게 나가는 게 FET MOSFET 정도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도통 올려놓고 꽂아서 보면 도통 소리가 삑 나거나 아니면 바로 무한대로 저항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0.42에서 그냥 멈춰버리네요. 원래 도통이 안 되어야 돼요. CPU가 꽂혀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CPU를 제거를 하면 0.5 이렇게 나오네요. 도통 테스트를 했을 때 CPU를 꽂아놓고 도통 테스트를 했는데 쇼트 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PU 불량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옮겨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한번 더 찍어 볼게요. 계속 쇼트 값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CPU를 제거했을 때 이제 저항값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 방열판을 다 떼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방열판과 방열판에서 여기 이제 이 서멀 테이프를 떼주면 이제 여기에 FET가 있죠. 요게 나간 것 같습니다. 요거 위에 거, 요거. 요거 소자 하나 나갔습니다. 위에 거. 요거 소자. 뭐 육안적으로는 뭐 이렇게 전소되거나 뭐 쇼트 뭐 부서진 거는 안 보여요. 뗀 상태에서 쇼트값 한번 재볼게요. 안 나오죠? 네. 뗀 상태입니다, 지금. 쇼트값 안 나와요. 요 소자가 불량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차적으로 지금 FET만 떼놓은 상태입니다. 굳이 하나 없어도 상관없고요. 지금 전원 라인 연결하고 부팅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쇼트 내서 정상적으로 팬 돌죠. 와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 마무리해서 장착해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소자가 있어가지고 교체하는 게 끼워주는 것도 가장 좋지만 굳이 이게 다 이제 병렬로 연결할 때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안 꽂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 꽂아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들이 좀 열심히 더 일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소자 FET 소재 하나가 쇼트가 나서 컴퓨터가 안 켜지는 증상입니다. 일단은 다시 조립해 가지고 한번 부팅해 볼게요. 화면 띄워야 되니까 저희 거 그래픽카드 한번 더 꽂아서 리눅스 기반이라고 해요. 여기에 핸도 잘 구동되는 모습 보이고 정상적으로 비품 삑 소리 나면서 HDMI로 바꿔줘야죠. 네, 정상적으로 화면 부팅되는 모습. 이렇게 메인보드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FET, MOSFET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FET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소자, 단순한 이런 소자 때문에 쇼트가 나서 메인보드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컴퓨터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어떤 증상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무조건 다 이런 소자가 나가가지고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CMOS 초기화만 시켜도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요걸로 뭐 전원이 안 들어온다 해서 다 요런 소자 불량 뭐 전원 쪽 뭐 소자 쪽 쇼트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테스터기가 있다고 하시면 도통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CPU를 꽂고 메인보드 보조 전원 쪽 CPU 보조 전원 쪽에 도통을 시켜 봤는데 비품이 울린다 하면 이런 소자 불량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소자를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이렇게 방금 같이 이제 이런 산업용 보드나 이런 서버용 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전원부가 짱짱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애가 하나가 없어도 다른 소자가 애 대신 일을 해주는데 워낙 소자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 소자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요거 하나 떼버리면 옆에 있는 것도 수명이 빨리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조건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요렇게 막 소자가 막 열 몇 개씩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하나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요 소자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소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 소자 하나만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100개 1000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요 소자 불량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5년 10년 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PC만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수리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